제시카입니다. 자전거 타고 진짜 오랜만이에요. 내일은 추석입니다. 저도 추석 음식을 다 장만해 놓고 나왔어요. 몇 달 만에 자전거 타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정말 달리기 하느라고 거의 자전거를 쳐박아둔 것 같아요. 어제 부지런히 바람 넣어놓고 또 조금 그늘이라서 나와봤어요. 어디로 갈지는 조금 가면서 정해보겠습니다. 여기 입구에서 엄청 길을 많이 헤맸었죠. 이제는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. 여기 입구에서 엄청 길을 많이 헤맸었죠. 진입했는데요. 와, 날파리가 수십 마리가 붙었어요. 와. 이제 정상에 거의 다 와갑니다. 이 수십 마리의 파리들 때문에
이 난파이들 때문에 어필이 힘든지도 모르겠어요. 다 올랐다. 와. 올여름에 만나지 못했던 초파리를 한꺼번에 다 만나는 것 같아요. 아, 이제부터는 그래도 어필이 거의 없으니까 날파리도 없어지겠죠? 여기 전망이 너무 멋지답니다. 왼쪽으로 시원하게 내려가 볼게요. 하늘이 먹구름이 몰리는데 비가 올까요? 비 좀 맞으면서 가도 시원할 것 같아요.
하늘은 아직 그대로 흐리지만 비는 안 오고요. 하늘은 아직 그대로 흐리지만 비는 안 오고요. 멈추니까 바람이 안 느껴지네요. 바로 가야겠어요. 너무 덥다. 자전거를 좀 타야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.